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2차 전지 관련된 거죠. 전고체 관련된 한농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지금 뭐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, 실적들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.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애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고, 한농화성도 당연히 2차 전지에 속해 있으니까 분위기는 나빴고, 그 다음에 전고체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, 아직까지는 갈 길은 조금 있는 것 같고, 더군다나 금투사 이슈가 다시 한번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와졌죠. 그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은 왜 그렇게 그 금투사를 못해서 안달이 나는지 모르겠지만,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어저께 좋았던 분위기, 오늘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정치인들의 입에 의해서 엉망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한농화성이 오늘도 음봉으로 보여줬어요. 뭐 당연히 시장도 밀리고 2차 전지들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고 같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긴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뭔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야, 아래 구간에 61선 있으니까 지금 금투세 이슈도 어느 정도 나왔겠다.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라고 해서 접근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여기 이 구간은요,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는 모르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완전히 풍지박살 내거나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. 예,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순간에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죠.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, 야, 그동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불안했던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기서 뭐 이제 뭐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악재에서,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,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.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조금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미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, 그렇죠, 실적이 좋게 나오면 여전히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, 그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2년 3년 동안 뭔가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, 시장이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꼬아 가지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좋게 보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서 뭐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2차 전지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거죠. 일단 2차 전지 애들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최저치를 꼭 찍고 이제 실적이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냐, 아니면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4분기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,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긴 했다. 우리가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17,000원, 18,000원 요 언저리 라인에서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5일선이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.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오면 5일선이 18,000원 깨겠죠?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, 이 17,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이 요 18,000원 아래로 왔다가 요 라인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요 캔들이 나왔을 때, 그때 우리는 21선 이 아래 구간이, 이 박스의 하단 구간이 지켜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죠. 물론 그게 또 100% 맞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요런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 뭐 하면 됩니까? 그냥 기다리면 된다. 지금은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금투세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되려나 싶었던 희망도 또다시 민주당과 조국이 또 막아놨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. 특히 한농화성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나서 방향이 잡히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, 어떤 뉴스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. 장중에도, 장전에도, 주말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막 올려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하루에도 막 100개, 200개, 300개의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를 어떻게 골라내느냐, 그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,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찾아내느냐,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서 일을 하면서 하기 어렵잖아요.
저 허브 경량 TV가 대신해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 돼요. 스스로 200개, 300개 뉴스 다 볼 거 없습니다. 그 중에서 딱 한 10% 정도의 뉴스만 체크해 보셔도 시장에서 소멸되지 않아요. 소외되지 않아요. 아시겠죠?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. 한번 클릭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